정미소라는 곳에 갔어요. 여기! 저기요! 옛날에는 그 쌀 정미하던 곳이었는데 그 공간을 카페로 만든 곳이거든요. 진짜 오래됐다. 1963 들어갈게요. 우와. 완전 예뻐. 백커피랑 흑커피 이게 카페의 시그니처예요. 백커피. 곡물들을 갈아서 만드는 커피더라고요.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도 약간 고소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였던 것 같아요. 지금 경포대로 가고 있어요. 경포호수가 엄청 커요. 되게 큰 석촌호수 같아요. 맞아, 맞아. 와, 너무 이쁘다. 오리 잠수. 걸어가다가 너무 지쳤는데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저걸 타야겠다. 경포대. 조심해, 조심해. 배 앞에서. 어플 잘 보이는지? 어, 나 보고 있어. 빵빵, 빵빵. 오, 여기 좋다. 내리막길이야. 사실 여자애들끼리 회를 뭐 얼마나 막 횟집을 찾아다녔겠어요.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. 강릉 횟센터라고 화로회 센터가 있어요. 어, 이거 주세요 하면 이걸 골라가지고 키로씩 재서 먹을 수 있는. 어떻게 해요? 1kg짜리. 여기다가 차라리 내부이시면은 여기에다가 방어나 이런 거 한 마리 섞어가지고 10만 원 해도 돼. 우와! 야! 세상 먼 게 골드 있으면 넉넉하게 돼. 복분자 따라요.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거의 다 뭐 서울 좀 멀리 갔다고 하면 뭐 부산 이렇게 가시는데 서울 여행을 와서도 1시간 반 정도만 기차를 타고 가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하루면 충분해요.